냉동고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뼈 없는 닭다리 정육을 해동시켜 가져왔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뒷면에도 똑같이 소금 후추를 뿌려줍니다. 딱히 더 시즈닝 할거 없이 잠시 치워둡니다. 감자 한 개를 두껍게 썰어줍니다. 양파 반 개를 적당히 썰어줍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감자와 다른 타이밍에서 팬에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감자와 다른 그릇에 넣어둡니다. 설탕 반 테이블스푼, 마늘가루 반 테이블스푼 또는 좀 더 적게, 간장 1테이블스푼, 술 1테이블스푼, 레몬즙 2테이블스푼, 물을 대량 내에서 5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괜찮습니다. 물은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고 많으면 더 오래 끓이면 됩니다. 팬에 기름을 전혀 넣지 말고 닭고기의 껍질이 바닥에 닿도록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팬에 불을 약불로 내려줍니다. 이처럼 구울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불로 껍질부터 천천히 구워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원래부터 닭고기는 빨리 익지 않는 고기인데 천천히 구우라니 인내심이 높지 않으면 제대로 요리하기 힘들겠네요. 프라이팬에 가장자리에 썰어둔 감자를 올려 같이 구워줍니다. 뚜껑을 덮고 계속 구워줍니다. 두 번째로는 구울 때 자꾸 뒤집지 않는 것입니다. 저처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요리는 쉽지 않은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늘을 추가해줍니다. 이어서 바로 썰어놓은 양파도 넣어줍니다. 닭 껍질이 드디어 노랗게 구워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직 멀었습니다. 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감자와 마늘은 이미 잘 익었습니다. 먼저 빼둡니다. 이때까지 닭고기를 아직 한 번도 뒤집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집기 전에 버터입니다. 버터를 팬에 발라 닭 껍질에 묻혀줍니다. 이제 처음으로 닭고기를 뒤집어 구워줍니다. 닭고기는 이미 다 익어있기 때문에 불의 세기를 올려 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젠 원하는 만큼 자주 뒤집어줘도 됩니다. 닭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고기만 우선 빼놓습니다. 만들어둔 소스를 팬에 전부 부어줍니다. 이렇게 되직한 농도가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 양파를 망에 걸러냅니다.
너무 타버린 양파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양파는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썰어도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아직 상당히 뜨겁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정말 맛있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가끔 별거 아닌 재료를 가지고 다이닝 같은 식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걸 요리해 보세요.